네, 안녕하세요. 본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넉 달쯤 되지 않았나요, 우리? 아직 세고 싶지 않아요. 아, 예. 외로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권남훈입니다. 그동안 민세진 교수님이, 이제 혼자서 코너를, 예,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멀리서 응원을 하면서 아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반사. 이런 생각을. 예, 감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 안 비우시는 걸로. 그래서 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 과거에 그 하던 방식 그대로 오는 건 아니고 약간의 이제 변화를 줄 텐데요. 네, 네, 네. 그때처럼 이제 그때그때 이제 빠른 뉴스 중심의 그 내용을 전하는 거는 똑같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뉴스가 아니니까요. 먼저 지향은 하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죠. 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시험 단계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네.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빅스텝 0.5%포인트 예, 이자율이 올라갔는데요. 한은에서 처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물론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네네.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기는 네네.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은 0.25%포인트, 그죠. 그걸 네네.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올리게 되거나 내리게 되면 0.25%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0.5%포인트를 빅스텝이라고 해서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도.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우리가 네. 그 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으로 공부한 이래로 처음 네.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 지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거의 뭐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네. 레이스를 벌이듯이 그러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적 일찍부터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까지는 미국은 거의 금리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한국은 그렇지만 2022년 중반부터 이자율을 야금야금씩 올려왔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자율을 올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잘못한 거다. 그 좀 진작 좀 이게 네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 거라고 미리 대비를 못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좀 더 좀 선제적인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이자율을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스텝으로 이자율을 올리게 돼서 가계의 어떤 부담,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거에 이자율 부담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자율을 아무래도 미국보다 그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저 혼자 할 때 요 내용을 다루기는 했었는데 물론 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도 이른바 이제 금리 역전된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됐던 기간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가 신용도나 이런 측면에선 미국보다 좀 떨어지고 미국의 그렇습니다. 달러화가 네. 아주 대표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네.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의 동향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좀 정상화를 해보자. 그게 이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최고로 올라간 수준이 2.5%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막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인 건데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2.5%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아마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냐? 그거보단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뭐 한 2.75? 그 정도를 일단 배팅을 해보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여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거시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그게 한 3%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를 넘기는 이자율은 또 상당히 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25%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0.25% 기준으로 하자면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 그 이상 만약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와중에 경기를 위축시킬까 봐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또 더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되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좋겠죠. 네,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아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그 굉장히 높아진 대출 금리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 금융감독원장께서 이자 장사할 네.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셨었죠. 네네. 사실은 이제 금융위원장께서도 이제 처음에 내정자였다가 결국은 청문회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취임을 하셨는데 그 취임 자리에서도 이자 장사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자 장사 얼마든지 정부에서는 언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득달같이 은행들이 네. 금리를 내린 거예요.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경우. 그러니까 약간 예금 금리는 높여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주고 막 약간 이런 또 발빠른 모습들을 보여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그럴 수 있는 거였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뭐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면 왜 진작 좀 내리지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이 사실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정부는 뭐 하냐 압력 안 넣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정부도 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실상이 중요한데. 실상이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이슈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행 전체로 보면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 섞여 있고 또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부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초점은 가계부채 그다음에 가계부채 중에서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에 네. 몰려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자장사 논란이 나오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언론에서는 네. 신용대출은 네네. 어떻게 된 거냐 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전선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목하신 기사가 신용담보대출의 이 예대마진이 오히려 커졌다 뭐 네. 그런 기사였죠. 그러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은 좀 금리를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이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대금리라는 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예금을 한 거를 가지고서는 대출 재원으로 쓰니까 싼 이자로 돈을 모아서 비싼 이자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고 거기에 이제 예금 금리와의 차이가 얼마냐라는 걸 보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용 예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은 이만큼 받아놓고 그중에 일부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로 가고 기업대출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도대체 예대금리 차를 뭘로 계산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의 그 마진은 줄였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마진을 줄이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다 바람직하지도 네네.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그 주목이 쏠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용대출 안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또 좀 저신용자들한테는 또 조금 올리고 물론 이제 저신용자들을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경기 상황상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거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는 아니다라는 네. 또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게 은행들의 이익이 역대 최고다. 이 금액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대 최고가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자산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증가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너무 좀 은행을 옹호하시는 그런 가치들이긴 하는데. 약간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을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너무 그 인가 사업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전하게만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요 딱 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 오래된 관치와 그에 대한 대응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득달같이 금리를 낮춰서 그러니 이런 대접을 받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관치 금융을 약간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정말 그 예대 마진이 너무 과하게 지금 그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누가 호통을 치면은 그 예대 마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전반적으로 예대 마진이 줄었을 텐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마진이 줄었으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진이 늘었다는 걸로 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도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고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표가 있거든요. 굴리는 돈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비율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NIM이라고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돈을 버는데 얼마나 타당한 비율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표가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굴리는 자산에 대비해서 이익 금액이 조금 증가한 건 사실인데,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게 그럼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폭증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언론들이, 저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이 많고 또 이제 관치 금융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분명히 있지만, 언론들도 뭔가 좀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봤을 때 그 합리적인 그런 수치나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주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불만. 저희 책임도 좀 있긴 한데, 항상 이제 이런 경우에 뭐가 그 비싸지면 그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사실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쉬운 비난을 하다 보면 좀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뉴스 보내주신 걸 보고 하나 주목했던 거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의 경우에 기존 대출의 예대 마진보다는 신규 대출의 예대 마진이 이제 더 줄어들어서 그 얘기는 신규 대출하는 그런 경우에 좀 더 낮은 이자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그걸 듣고 너무 단순한 반응인지 모르지만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아까 우리 이자율 높이는 얘기도 했지만 원래 이자율 높이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거는 돈이 좀 덜 돌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대출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가능한 줄이고는 쉽지만 줄이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도와주더라도 신규 대출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야 될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애초에 이자율을 높이는 목적이 뭔지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첫 번째 기사하고도 연결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정말 돈이 좀 덜 돌고 돈을 조심해서 쓰라는 얘기고 하는 얘긴데, 그런 의도인데 또 한편에선 정부에서는 은행들한테 금리 높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또 엇갈린 시그널인 것은 또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같은 경우에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 그러면 정기예금 지금 들고 있던 거 깨서 새로 들어야 되나,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지금 또 정기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대출금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예금금리가 신규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액,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하고는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 상황과 그런 정책적인 그 결정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너무 한쪽 면만 보고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 왜곡이 점점 가중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고통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뭐 취지는 100% 동감을 하지만,
애초에 그 고통을 빨리 끝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